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방금 전에 오현진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정부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관련주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전일 그 뭐 정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 뭐 2045년도까지 화성에 태극기를 이제 꼭 휘날리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2032년까지 뭐 10년간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 할 만큼 향후에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발사체 관련된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외에 인공위성 관련된 뭐 네트워크나 뭐 통신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이제 통신망으로 이제 잡힐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내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도 같이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국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 뭐 내년 상반기 내에 뭐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뭐 신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관련된 산업 분야가 좀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주 관련된 항공 분야가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스타트업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관련 기업들이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관련된 기업 중에 특히 뭐 발사체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 것 같고요. 뭐 위성 통신과 관련돼선 뭐 오늘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 뭐 AP 위성이 있거나 아니면 제노코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뭐 위성용 안테나 전문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성하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테나가 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위성 안테나에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위성용 안테나는 글로벌 시장의 3개사가 뭐 전체 시장의 70%를 장악할 만큼 과점화돼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형 선박들이 뭐 위성을 통한 그런 이제 통신망이 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관련된 매출에 대한 성장세도 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잠깐 움직였습니다. 뭐 네옴시티와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을 이제 하고 있는 영국의 위네카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윈웹에 지금 인텔리안 테크가 위성용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네옴시티 지역에 만약 모바일 이런 통신 위성 통신망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인텔리안 테크도 관련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한 1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7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기관의 매수가 좀 탄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조금 올라 있는데 한 7만 2천 원 내외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8만 5천 원, 손절은 6만 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서 인텔리안 테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에서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재확산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제약바이오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R&D적으로 차별화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적극적인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또 암젠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머크사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익원을 찾아내면서 밸류 매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19 7차 유행이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재유행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전체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청 상위 제약주의 평균 PER이 30배 정도까지도 낮아졌습니다. 한때는 100배, 200배까지도 갔었던 제약바이오주의 PER이 지금 30배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평균적인 PER 밸류로도 거의 최하단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약사의 대면 영업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제약사는 영업력 엄청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이 영업하기가 엄청 어려웠었죠. 근데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대면 영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도 강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내 관심주로는 종근당인데요. 이게 대형 제약사죠. 그래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개발 능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후년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험치료제라든지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의 매출 이미 1조 원을 넘겼고요. 4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HK이노웬이 개발해서 종근당과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매출도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양매수가 최근까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는 눌림을 조금 이용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만 3천 원으로 잡았으니까 8만 3천 원 이하 올 때 매수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9만 3천 원, 손절가는 7만 7천 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 중에서 종근당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